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영등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영등포구청 최현일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현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영등포구의 장이신 만큼 간단히 이 영등포구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영등포구는 한강 이남에 있고 강남의 시작이자 원조입니다. 네. 과거 7, 80년대 한강의 기적이 일끈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요. 네. 또한 이제 국회 의사당과 금융, 증권 회사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예. 그리고 영등포역, 그리고 지하철 5개 노선과 국철 2개 노선, 그리고 올림픽대로와 서부 간선 도로 등 교통과 사통팔달의 교통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 한강 이남에 수많은 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은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영등포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드는 겁니다. 과거의 영등포의 전성기를 되찾자는 거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민선 7기에는 각종 사업과 정책들을 힘있게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말씀하신 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영등포 구민이라서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이 영등포구를 위해 하고 계시는 업무가 있다면 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의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과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민선 7기 들어와서는 그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 생활행정, 청소, 주차, 보행환경, 그리고 이제 노점 정비 등 여러 가지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특히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어르신 청년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요. 앞서서 그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영등포구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코로나의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영등포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최선의 방역의 대책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년 1월 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총력 대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복지관과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스포츠센터 등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점검 대응을 했고요. 집단 확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한 방역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역학조사와 동선 등 동선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구민의 신뢰를 받는 방역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구와 좀 특이하게 저희가 중점했던 게 가족 안심 숙소라고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거주민들이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되는데요. 네. 그 해외 여행자나 가족들이 호텔, 지역에 있는 호텔에 편하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6,800여 개의 희망 일자리, 공공 일자리 근로를 우리가 좀 실현을 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영등포 사랑 상품권을 타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355억 원을 발행을 해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네. 집중을 했습니다. 또 가장 저희가 이제 좀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지난 추석 때 네. 우리 관내 6~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예. 전통시장 힘든데요. 거기에 5천만 원 정도의 그 전통시장 공동구매, 비대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민분들이 네. 전통시장에 그 질 좋고 싼 상품들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그거를 우리 구가 연결해서 전국에 있는 뭐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네. 또 그 분들에게 배송을 해서 전통시장도 살고 구민도 더 좋고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을 했고요. 내년 설날에도 이 정책들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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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네. 수 있는데 네. 팔로개척에 네. 굉장히 발벗고 두 팔 걷고 나서서 네.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6월 29일에 열린 코로나 블루 극복 세미나에 네. 지방정부 대표 토론자로도 구청장님께서 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뉘어졌나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제 지자체 대표로 토론자로 나가서 네. 그곳에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 대응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어려운 게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구민들, 시민, 국민분들이 우울감 네. 또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힐링 프로그램을 국가적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함께하자는 네. 그러한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각장애인용 특수 마스크를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난 10월인데요. 네. 또 청각장애인용 투명 마스크 2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네. 이제 수어 같은 경우는 화자, 통역하신 분들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걸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마스크들은 이제 얼굴 모양과 입 모양을 가리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말 의미를. 비장애인분들도 굉장히 의사소통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입 모양과 얼굴이 투명하게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네. 한 200여 명 그 장애인 그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전달해서 네.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감사하다는 뜻을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네. 그때 차담을 하면서 또 기타 또 청각장애인 분들의 어려운 고충과 예. 또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장애인 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더욱더 또 해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에서는 정말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네. 영등포역 주변 그 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그 영중로의 노점 정비를 통해서 예. 거리 환경 개선하고 구민분들의 보행권과 통행권을 확보를 해서 네. 구민분들의 사랑을 받았고요. 금년 1월 달에는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네. 그리고 지난달에는 성매매 집결지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집창촌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쪽방촌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의 쪽방촌을 주민들을 한 360여 명이 됐는데요. 네. 원래 기존의 어떤 민간 개발 모델 같은 그분들을 주거 공간을 없애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민간 분들이 이제 그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쪽방 주민들한테 어려운 그런 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 영동포구와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쪽방촌 주민들에게 그 영구 임대주택의 주거 공간을 드리고 네. 그리고 공간도 지금보다 다섯 배 크고 그리고 주거비는 기존보다 대폭 하려 한 달에 3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그분들한테는 아주 질 좋은 그 주택을 제공하고요. 네.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일반 민간 분양들 해서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확보한 포용적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아까 말한 이제 집창촌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쪽방촌 건너편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여 가구의 복합주거단지로 저희가 2025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집창촌과 그 쪽방촌이 그 2025년 후에 변화가 되면 영동포가 새로운 제2의 르네상스가 되는 대표적인 성과가 될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레동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짓는데요. 네. 제2 세종문화회관은 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이후에 네. 한강 이남에 두 번째로 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네. 2000석 규모의 클래식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간에 들어와서 네. 문화도시 영동포구의 위상을 한껏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예, 2025년에 개관합니다. 아, 2025년이요? 예, 예, 예.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경 개선 사업부터 쪽방촌 그리고 집창촌 정비 사업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요. 영동포구에서는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등포구의 복지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 구에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1만 5천여 명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 4만 3천여 명. 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6만여 명이고요. 어르신은 한 16% 정도 분포해서 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그 정책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이제 저희 구에는 발달 장애 평생 교육 센터,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농아인 쉼터 등이 최근 2020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맞춤형 통합 장애 복지 서비스를 좀 실현하고 있고요. 그런 어린이 관련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78개소, 그리고 마음 듣는 센터가 4개소, 네. 그리고 아일랜드가 6개소 등 그 부모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 돌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확충을 해서 빈틈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 그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인데 특히 독거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뭐 1대1 대화, 심리 상담 등 AI 스피커를 지원해 그분들의 어떤 고독사 네.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장애인 그 인구 비율은 좀 어떤가요? 타구에 비해서는? 장애인 인구 비율은 뭐 타 지역에 비해서 뭐 평균인 것 같은데요. 아,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그런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네. 타구의 상당히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자평을 받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노인 인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른 좀 맞춤형 정책이 따로 네. 있나요? 그 어르신 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는데 네. 일단 일자리 차원에서 공공 근로, 희망 일자 사업도 그 부분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참여했도록 조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경로당 시설이나 복지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 어르신 분들이 뭐 그런 어떤 문화, 복지, 그리고 어떤 생활 관련해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노인이라든지 아동과 같은 이런 좀 사회 취약계층 분들을 네. 위해서 다양한 사업과 네. 정책을 네.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복지 발전과 또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우수 구청장에게 주는 상인 2020 복지구청장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복지구청장 상을 받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금년에
서울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네. 저와 또 노원구청장 두 사람을 이제 복지구청장상으로 해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뭐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 개선이나 네.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네. 의미로 그 상을 주신 것 같고요. 국민분들과 함께 또 더 낮은 자세로 또 장애인, 또 어르신, 아동, 여성을 위한 그 필요하다는 복지정책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의 이 진심과 또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앞으로도 복지 발전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서요.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탁트인 AAC 소통마을을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AAC라고 하면 제가 이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일반적으로 대화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는 분들에게 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메시지 뭐 방법을 구현한 게 AAC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사업은 KMI 한국의학연구소 건강진단을 하는 그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3천만 원의 사회공헌 사업을 저희한테 지원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업의 주도 내용이 무장애, 장애물 없는 그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네.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 의사소통을 돕는 픽토그램. 이 두 가지는 장애인분들의 어떤 이동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요번에 개소한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에 처음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픽토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공공시설이나 복지기관 등에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동학대 문제가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영등포구에서도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 위탁 시설에서 네. 아동학대 사례가 종종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금년 10월 달에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구는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직접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이제 신고를 접수하고 직접 조사를 하고요. 또 그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에 대한 보호를 직접 해서 특히 이제 경찰서와 교육청 등과 연계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네.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이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진 구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노인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과 사업 부분을 나눠봤는데요. 여성이라든지 다문화의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보면 이제 보편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지원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직업에 대한 일자리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또 아이를 돌봄하는 어떤 또 여성으로서의 또 그 또 세 번째 어떤 여성의 어떤 그 자아실현 또 그걸 위해서 구 차원에서 지원 여러 차례인데 최근에 저희 금년에 네. 서울시 최초의 그 여성분들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헤이YDP라고요. 네. HeyYDP라고 거기서 이제 그 여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 또 강연 또 일자리 어떤 교육도 받고요. 또 자아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국민분들한테 상당한 그 여성분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이러한 여성 소통 문화 공간을 각 동이나 주요 거점에 네. 만들어서 그 여성분들만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 내 또 그런 사업들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노인 인구수가 많은 영등포구다 보니까요. 청년들에 대해서 좀 지원 정책이 탄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에 대한 뭐 지원 정책은 혹시 어떤 것들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그 청년분들에 대해서도 근데 지금 일자리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어떤 취업 정보 제공이나 네. 또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 간의 어떤 정보 공유, 그 일자리 그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물밑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청소년 분들의 어떤 그 문화 황유, 또 그리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각 동에 이제 청소년 자율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에 상당히 좀 그 학업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또 거기서 그 건전한 또 학생들 간에 또 교감을 얻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청소년 자율 공간을 각 동에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방면에 다각도로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올해 10월에는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 자치구로는 영등포구가 유일하게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영등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영등포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스마트 메디컬 특구는 또 정확히 무엇인가요? 지난제 최근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하는 네. 지역특구 평가에서 저희 구가 이제 스마트 메디컬 특구, 다른 말로 의료 관광 특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구에는 10개의 종합병원과 예. 특화병원 등 해서 병원이 지자체 기준으로 700여 개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들이 상당히 예. 많은데요. 예. 어떻게 보면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상당한 병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수준 높은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네. 그 반과 동시에 호텔과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관광 문화시설, 먹거리 등 해가지고 네. 관광 서비스를 연계해서 해외에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한테 두 가지를 전달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네.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두 가지를 한 차원인데 그런 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연계된 정말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쉽게도 네.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다 이제 해외 입국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해외 스마트 메디컬 특구에 우리 질적이 있는데 해외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이런 해외 홍보나 또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이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트 등 이런 기반 조성하는 데 박차를 더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해외 고객이 주요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국내? 해외 고객 플러스 또 국내 고객도 함께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타 지역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일단 그러한 수술이나 의료 건강검진이나 서비스를 받고 와서 이제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먹거리, 즐길거리를 네. 하면서 영등포구에서 여러 가지를 원스톱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정부에서 네. 높은 평가를 줘서 이번에 상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는 또 영등포구가 2년 연속이나 최고 등급을 획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공약이라는 거는 네. 그 출마를 할 때, 민선 7기를 할 때 무엇을 하겠다는 국민들 간의 약속입니다. 네. 그리고 2년 지나서 평가를 했는데 1년마다 하는데 2년 연속 이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탁 트인 영등포라는 비전 그리고 교육, 경제, 안심, 복지, 민주도시라는 5대 구적 목표 네. 그리고 62개의 공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공약 사업이나 그 기타 여러 정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구민들을 눈높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챙겨가 나갔습니다. 네, 네. 그 탁 트인 영등포잖아요. 네. 이 탁 트인 영등포의 의미가 어떤 곳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탁 트인 영등포는 우리 영등포구가 어떻게 보면 서남권의 종갓댁, 한강 이남의 강남의 시작입니다. 전통과 네.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낡고 좀 쇠락했다는 그런 이미지도 없진 않았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또 산업과 경제, 금융의 중심이지만 한편으로는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했고요. 이러한 어떤 영동포를 탁 트이게, 시야가 봐서 탁 트이게 만든다. 네. 그리고 소통과 협치, 그 구민들과 또 탁 트인 소통을 하고 또 구민들과 함께 협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동포역 앞에 노점 정비, 네. 그리고 청소와 주차와 보육환경 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 쪽방촌, 직장촌, 그리고 이제 영동포역 고가철거, 전통시장, 현대화 네.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그 비전은 탁 트인 영동포, 영동포구가 제2의 르네상스 되는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탁 트인 그런 아주 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네. 영등포구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탁 트인 소통과 협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소통이 또 요즘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민선 7기 들어와서 탁 트인 영등포라는 저 비전을 가지고 슬로건을 네.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2년 반이 됐는데 많은 구민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영준의 노점상, 쪽방촌, 집창촌,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보육환경 개선. 네,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구민분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협치하는 겁니다. 예. 그 시작이 바로 이제 소통과 협치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선 7기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구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영동포 신문고를 개선해서 구민분들이 뭘 원하는지 들었고요. 영동포 1번가 그리고 미래비전 자문단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중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또 학교 관계자 그리고 학생들의 그 원하는가 뭐하는가 그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갔고요. 뭐, 탁 트인 구청장실을 통해서 18개 동을 돌면서 각 지역의 현안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챙기다 보니까 또 실사 구시적인 해법이 하나하나 또 나오더라고요. 아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지역 현안들, 크고 작은 현안들을 순조롭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이 국민청원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영등포구도 신문고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네. 의견을 직접적으로 네.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좀 변화가 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취임하자마자 2018년 7월 달에 취임하고 나서 네. 영등포 신문고를 바로 개설했는데요. 하자마자 1,700여 명 정도의 구민분들이 제안을 한 게 동시에 영등포 역 앞에 노점상 정비 그리고 집창촌 정비였습니다. 예. 노점상 정비는 바로 다음 해 바로 정비를 했고요. 8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금년 초에, 아니, 지난달에 집창촌 정비계를 발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제 약속을 이제 지킨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1,000명 이상 국민분들이 제안한 네. 사항에 대해서는 네.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또 언제까지 하겠다를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빠짐없이 제가 답변을 했고요. 지금도 그렇게 1,000명이 넘어서 들어온 제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만간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정말 이 탁 트인 영등포, 탁 트인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2년여 동안 영등포구를 책임지시면서 또 많은 업무들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등포 역 앞 노점상 정비입니다. 영등포 역 앞 노점상은 60여 년 동안 영등포 역 앞에 있었고요. 물론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노점을 하시면서 생계를 하신 분도 있지만 또 2021세기 들어와서 영등포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렇게 사람이 지나갈 때는 한 명, 두 명 이상이 못 지나갑니다. 우산을 펴고는 못 지나갈 정도고, 그리고 버스를 승하차 할 때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죠. 국민분들이 취임하자마자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 노점상 관계자 또 지역 주민 우리 공무원분들이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생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네. 아무런 마찰 없이 작년 3월 25일 날, 네. 날 2시간 만에 50년, 60년 동안 그 있었던 노점이 예. 2시간 만에 철거가 되고요.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도로를 확보, 정비하고 버스 정류장을 넓히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의 영등포 역 앞에 영종로가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노점 상인분들이 순순히 응하시던가요? 그 70여 개의 노점이 있었는데요. 네. 생계형 노점분들한테 거리가게를 우리가 허용을 했습니다. 예. 부부재산 합계 3억 5천 이하인 분들을 해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하게 하고 전기시설을 만들고 일정 부분 소액의 임대료를 제공해서 그전까지는 불법이었지만 예. 이후로는 합법화해서 국민분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네. 또 더욱더 쾌적하고 그래서 거리 가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희 보고. 그러니까 당당한 이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그렇죠. 상생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안을 네. 마련해 주신 네. 거네요. 네. 이제 2020년이 또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1년에 달라지는 아니면 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이제 구 차원에서 우리 구민분들의 평생 학습 지원을 위해서요. 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그 구민분들한테 평생 학습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재원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모든 구민한테 드릴 수는 없고 예. 이게 좀 계층과 지역을 좀 세분화해서 일부 국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네. 그런 어떤 쿠폰이나 바우처를 받게 되면 그거를 이제 평생교육을 위해서 학원이나 또 교습소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 기타 교육과 문화 이런 체험 이걸 통해서 본인들한테 그 자신을 할 수 있고 또 직업을 또 일자리 또 얻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네. 좀 선도적인 아마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까요?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예. 전 계층이고 다만 이제 성인, 성인 이상의 우리 영등포 구민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네. 그 교육 장학금 네. 지원 사업이네요. 네. 그렇다면은 최근 그리고 또 요즘에 구청장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최대 관심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그 영등포가 탁 트인 영등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영등포 되기 위해서는 청소 환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구민들은 저보고 청소왕이라는 별명도 주셨는데 네. 이러한 그 쓰레기, 특히 출근길이나 네. 또 쇼핑가러 갈 때 아이들과 손잡고 거리를 지날 때 쓰레기가 난무해가지고 불쾌함이 없도록 그리고 위생이나 또 건강을 위해서 또 네. 도시 미관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청소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민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영등포구가 가장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인데 청소가 너무 잘 돼서 거리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네. 주말에도 쓰레기가 없도록 주말 그 청소 행정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제가 현장을 돌아다닐 때마다 가장 신경 쓰는 게 청소가 잘 됐는지 쓰레기가 혹시 이렇게 방치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동장님 비롯한 직원들한테도 계속 좀 제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청소과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으뜸 행정으로 피부하다는 생활 행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한 캠페인 같은 것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구민 한 분 한 분이 쓰레기를 하나씩만 주워도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주민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기할수록 쓰레기 배출이나 이런 게 네. 적은데 다만 안타까운 게 코로나 네. 이후로 이제 포장 배달 그게 많다 보니까 그게 재활용 쓰레기가 기존보다 두세 배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구촌의 어떤 환경 차원에서라도 맞습니다. 우리 구민분들이 또 시민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우리 대한민국 또 서울 영등포구가 네.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더욱더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네. 만드는데 네. 구민들께서도 협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과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조금 전 예근했던 이제 쪽방촌 네. 사업과 집창촌 사업을 차질 없이 2025년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영등포역 앞을 중심으로 영등포가 상당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 얘기했던 제2세종문화회관과 네. 그리고 서울시 최초의 민간 도시, 민간 주도 도시 재생인 대선 재분 문화발전소도 내년에 이제 개관을 하는데요. 우리 영등포가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고 우뚝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영등포 로타리, 여의도로 넘어가는 영등포 로타리 고가를 철거합니다. 영등포 로타리 고가는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철거를 해서 그 주변이 녹지 환경과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네. 교통환경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소통이 되는, 원활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도서관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의 여의도 MBC 그 부지 네. 그리고 당산동 서영물센터 부지 그리고 신길산동의 그 부지에 우리 영등포구 대표하는 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각 18개 동 각 동에는 마을 도서관 네. 빈 집이나 빈 가게 그리고 건물 그 빈 공간에 구민분들이 편하게 와서 책도 보고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인 마을 도서관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 주시는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더욱더 살기 좋아지는 영등포구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수도권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단계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게 가장 큰 힘은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마스크 쓰기 그리고 환기, 손 씻기 등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이 코로나 2022년 잘 극복하여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등포구청 최현일 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